저기서 저 우리 집이 보이나? 엄청 예, 멀던데. 그 은근 커서 잘 보여요. 저 뭐라고 하는 거지? 뭐지? 온다는 뜻인가? 기습이 되나? 그 뭐 창모드 하면은 그 실시간 번역 기능 켜는 거 있긴 한데 저. 저희 집 지금 그냥 지금 문도 열려 있던데 다. 요즘 그안 닫고 다니시던데. 윈도우 캡처 버튼으로 캡처하면은 바로 거기서 OCR 가능해요. 지금 빅스비 비전 해봤는데 L13 부근에 집 있다 이런 느낌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한국 아니에요 저거? 글자? 한국 같은데? 중간에? 아닌가? 어떡해요? 기지로 복귀해요? 어떡해요? 아니 일단 가시죠. 저 집은 버려도 되는 거라 일단. 버려도 된다고요 저 집을? 저 집에 있는 네. 자원은 버리면 안 돼. 자원만 다 옮기면 돼. 근데 아까부터 그 저희 집 문이 단한 개인데 그걸 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거 열리면은 끝나는데. 분단속을 안 하시는 분이. 일단은 빨리 갔다 오시죠, 아세님. 뛰어가지고. 네. 오고 거기에 이제 애들 없으면은 바로 옮겨버리서. 이 새끼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지? 큰 맵에서. 그렇지. 브론트. 에이. 놀랍게도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임. 러스트 한두 명 보는 방송도 방풀한 애들이에요. 와. 와. 직접 당해본 적도 있고. 많은 분하고 있을 때. 이 근처가 E6은 아, 네 프레임은 답도 없다 이거. 아. 있나요, 애들? 일단은 NPC밖에 안 보여요. 섬 완전 가운데 보시면 돼요. 저기 이 찍어놓은 거. 보고 있는데 뭐 만들어진 건 없어 보이네요. 있는데요? NPC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더 가까이 아니, 뭐 와보세요. 로딩 가까이 됐네요. 가니까 이제 로딩 있다. 되는구나. 야, 벌써 만들어놨네. 역시. 쟤는 돌집으로 만들어놨네. 놀이라. 폭탄이면은 밀어볼 법한데. 저희 폭탄 없어, 아직은. 수류탄 하나 있어요, 파밍해둔 거. 그걸로는 어림도 없죠. 있나 없나만 한번 보실래요, 걔들? 지금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러 갔으면은 그 열고 들어와서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 살짝 가까이 가볼까요? 네, 있나 없나 체크만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아이템들은 상자 따로 만드셔갖고 아예 없어요, 그냥. 빼두시고. 비우고 온 거라. 건물에 붙어갖고 내부 뭐 사운드 들리는지만. 이거 물속에 잠수해서 헤엄치면 스태미나 안 달더라고요. 네? 예? 어? 숨은요? 숨은 다는데 스태미너가 네. 차네요? 이게 뭐 어? 무슨 등가교환이 어? 이렇게 하면 숨은 차고 기력은 빠이고. 이렇게 하면 숨은 까이고 기록은 차고 이런 씨발 무한동력이 여기 있었네. 선생님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거 자동 발리스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아, 발리도 있구나. 네, 자동 발리스타 깔려 있네요. 잘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한대 깔려 있고요, 발리스타. 아, 근데 세대 이게 세대. 저거를 아직 몰라갖고 데미지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발리스타라서. 마린이 아니요, 아니요, 럴커 돌 피하듯이 벽이요. 피하면 안 되나? 일단은 사람 모습은 아직 안 보이거든요. 약간 돌아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선생님. 임요한처럼 하면 되죠. 맞았다. 쏜다, 쏜다, 쏜다. 9대 맞았는데 한 지금 40, 50 달았어요. 네, 4, 50. 벽 피가
벽피 많을 거예요 저거. 돌벽을 네 돌벽으로 깰 수 있나? 안 될 거 같은데. 힘들죠 지금. 유탄 발사기까지 나와야 돼. 애초에 여기 벽은 뭘로 미는지를 몰라갖고 그냥 폭발류 무기로 밀던데요. 막대형 수류탄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아니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집에다가? 예, 네, 그래도 될 것 그 같은데. 돌벽 하나 만들어갖고. 아야, 워낙 쏜다. NPC한테 참아주시는 것 같은데? 예, 네, 물속에 쏘는데 쏘네. 어? NPC가 따라가. 뭐야 이 탱크는? 따라와요? 아이씨. 물속인데 따라온다고 이거. 어? 그러게. 이건 근데 탄이 있나요? 물속에 있어요 지금. 예. 아야. 아니 물 안에서 쏘면 어떻게 개새끼야. 세 발이 있다고요? 아야. 아니 넘어오세. 잠깐만 제가 봐볼게요. 아야. 0발인데? 아야! 이미 쏘셔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 스치면 터지는데요? 탱크가 일단 돌아가시죠. 뭐니 뭐야? 일단 확인은 했고. 아야! 아야 씨. 어? 아니 저 은근 성능이 좋네요. 어? 아니 저 물 속에서 NPC가 싸요 저희. 아 NPC요? 예. 네. 물벽이라 안돼. 아, 저 이거 밀어버리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 갖고 안에 있는 자원을 뺏는 것도 아니고. 어? 있어요. 뺐던데요? 저희 모기님 그렇게 뺏겼잖아요. 네. 10만 개 뺏겼어요 자원. 뭘로요? 그 여는 게 안 되지 않나요? 아예? 그냥 압도적인 화력으로 다 밀어버리면 돼요. 아 밀면 약간 그 주머니 떨어지듯이 그렇게. 네. 조금만 해줘. 막대형 수류탄. 이게 좀 다급해 보이는데요 계속. 아니 물 저거 뭐였지? 신 이거 귀환하겠습니다. 저희 집 문이 열려있네요. 문단속. 저는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경고하는데 엄부님 성격 더럽습니다. 거의 마지막 경고일 거예요, 저거. 잘 아시네요. 저기 지금 신규 이민자 사륙 살 돈이 없어. 몇 초 만에 사람을 두 번 뿌릴 수 있어? 아 뭐 이러는데요. 신규 이민자 사륙 뭐해요 저거?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저 첫 번째 나온 채팅 돌려봤더니 그렇게 나오는데요. 신규 이민자 사륙 금물 건설대가 저희 말하는 거 아니겠죠? 여기 있다. 돌하고 다음. 신규 이민자 사료? 어? 우리가 신규 이민자 사료야? 사료. 아 우리 사료야? 저 집을 부술 돈이 없어. 자원이 없어. 멧돼지 엄청 많다. 과대 해석. 그건 아니겠죠. 전쟁을 준비해야 해. 우리가 먼저 핵을 쏘자. 그 바람.
뭐긴 그 27렙에 쓸 수 있는 종이라고요? 제가 들고 있는 거요? 네. 이거는 28이고요. 26레벨에 라이플 하나 넣었고요. 사냥용 라이플. 그 막대형 수류탄 제작 가능하신 분? 제가 무기 타서 제작이 가능할 거예요. 잠시만. 예, 집에 네. 오시면은 테스트 한 번만. 저 집에 하나 있지 않나요? 그걸로 던져보면 네? 되지 않나요? 어디요? 상자 안에 제가 파밍해서 넣어뒀거든요? 어느 상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층 제작대 쪽 근처 상자였나? 제작대 아니었나? 어, NPC 총 조심. 오, 한 대. 근데 제가 못 던져요, 이걸. 아, 레벨이 안 되시는구나. 네. 어? 어? 아니, 아, 저기요. 딸인지 몰랐어요. 딸인지 아, 진짜. 진짜 이양 물고 레벨 업 못 시키게 하려고 진짜. 와. 아, 한 발만 딱 쐈는데 그게 죽을 줄 몰랐어. 아, 진짜 모기 수준. 아. 아, 저 좀 밀면은 달달할 것 같긴 한데 애들도 없는 것 같고. 가까이 갔을 때 애들 뭐 반응 없었죠? 반응은 없었는데 발리스타가 칼같이 반응. 되게 빠르게 좀 어떻게 좀 발전해가지고 가보죠 오늘? 발리스타가 쏘면은 보통 안에 있는 애들 일어나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온 거 보면은 일단 발리스타를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되게 지형적으로 불리해가지고 위치가 발리스타 벽에 붙는 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갖다 박히던데요? 벽에 딱 붙어도 쏠 것 같나요? 박히는 안 와봤어요. 그게 아마 바로 밑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따가 그럼 침낭 한번 깔고 해보는 거로. 재밌네. 이거 돌산에다가 집을 딱 붙여가지고 돌산 위에 집 만드는 일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 애들 못 올라오게 하려고. 탱크는 못 오니까. 헬기 타면 돼서. 그렇죠. 탱크는 30레벨이면 만드는데 헬기는 거의 50레벨은 넘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50레벨 말이 쉽지. 아. 그동안 채팅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다. 쟤네 왜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해? 저희 지역 소문나서 흘러 올렸고. 아, 근데 이게 쟤네가 연합이네요. 그럼 그죠? 소대 채팅으로 안 하고 세계 채팅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아, 그치, 그럴 이유가 없어. 같은 팀이면은. 그죠. 아니면 어그로를 좋아하나? 대패 그러길. BBQ.
아씨 노래 진짜 어지럽네. 사람 찾는 집인. 무게 없는 건 마음에 드는데. 오, 이 게임 버그 많은가요? 살까 고민하는데. 오, 하지 마세요. 특히나 혼자면 더욱. 같이 할 여섯 명 있으면 하세요. 처음에 첫날에 하실 때 해안가에 있던 중국인 애들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지금 누가 있을까요? 거기 별로지 않아요? 거기는 좀 그 찍어 누르면은 답이 없는 곳이라. 아니 이걸 10만 개를 어떻게 캤지? 드릴 들고 다니면 가능해요. 그것도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채집량이 다르거든요. 그게 아... 레어도가 있어요. 그래서 각 잡고 갔다 오면은 철광석 2400개씩 캐고 그랬어요. 아이고야 날로 드셨네. 그 드릴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뭐야 물이 없네. 우리 예전 집 터구나. 익숙한 지형이다. 러스트 느낌이어서 차라리 아크처럼 개. 근데 러스트 느낌이라 러스트를 하는 게 나을지도요. 백석을 했는데. 3렙.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C 누르면 돼요. 물 클릭하고. 아니면 퀵솔루션 넣고 누르셔도 되고. 물탱크에 가서. 세투다랑은 비교가 좀 안 되고. 그냥 러스트 플러스 이카루스 해놓은 게임입니다. 물탱크 여기 호스에다 입 갖다 댔는데 물 안 나오는데요? 거기 물 저장 탱크라서 물이 없는 걸 거예요.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이슬 수집기에다 이거 입 갖다 대면 되나요? 이슬 수집기 지금 아니요. 이슬 안 들어왔을걸요? 내려오면 인벤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슬 수집기 인벤에. 아... 없는 거예요 물이 거기. 아 저도 지금 갈증 0이라서 그 물 마시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바닥에 수박 캐시면 수박이 물이에요. 수박 물 30 채워줘. 아,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냥 바닷물 마셔도 되나요? 바닷물 마시면은 죽어요. 어? 여태까지 바닷물 마시고 다녔는데? 그게 돼요? 네, 그거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마시기 떠가지고 그거 하면 50씩 차요. 어? 저 너무 생각 없이 마셨네요. 졸리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바다, 선생님 진짜 바닷물에서 마시기 누르면 마실 수 있어요, 선생님? 네? 네? 바닷물에 들어가서 마시기 버튼이 뜨면 마시기를 누르면 바닷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바다거든요. 한번 해본. 꾹 눌러요, 꾹. 패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50씩 차요.
찾았어요? 지금 이제 들어갔어요. 바... 그래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어, 학생님 혹시 바닥에 앉아서요? 23레벨이신가요? 네 지금. 어 그럼 여기 한 번만 와보실래요? 제 쪽으로. 어 그러네? 와 씨 이게 뭐야? 봐봐요. 바닷물 앞에 앉으니까 마시기 키가 뜨네요. 앉아볼 생각을 안 해서 몰랐는데. 이거 되게 순수. 제가 순수하게 다가갔죠 게임에. 잠시만요. 너 50씩 차요 50씩. 이거 지금 되면 한번 이 앞에다가 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근데 아군건 데일 안 들어가던데? 혹시 에이핑 앞에 지금 계신 분? 섬에? 어? 엄보님 추방 좀 할게요. 어? 저 못 던져요 이거. 아니 그니까 엄보님 구조물이라 엄보님 구조물을 부수려면 추방을 해야 돼요. 네네. 지금 에이핑 앞에 있는 섬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없어요. 그럼 저거 유저네? 파밍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섬 쪽이라서 저는 물 하나 건너 있는 거 가지고 건너오면서 됐다. 3천에 이게 몇이지? 4천. 이 바깥으로 쏴달라는 말씀이시죠? 어 그냥 여기다가 떨구시면 돼요. 여기. 네. 이 자리. 손 안에서 터지진 않나? 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터졌어요? 일단 집에서 빠르게 하나 만들어 오시는 게. 아, 예. 이거 좀 있으면 부식될 거라 얘도. 아 근데 아, 안 죽으셨네요? 데미지 별로 안 들어오는데요? 저걸로 이거를 데미지 잠깐만 저 일단 던지면 세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에 들면은 데미지가 뭐 반감되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있으니까. 게임인데 그런 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어머님 가입 신청 다시 넣으세요. 아 네. 트롤 어?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저 밖에 누워 있는데 손 한 번만. 어, 왜 그렇게 되셨어요? 저 이거 어? 갈증. 어, 바닷물 마셔요. 감사합니다. 이거 사람 만났어요 저. 저거부터. 어? 뭐야 앞에 누구 뛰어다니는데? 집 앞에? 심성했습니다. 집 앞에 누가 한 명 뛰어다녔어요 멀리에서. 저 한 명 잡았어요. 어? 응? 여기 파밍하고 있더라고. 갑자기 막 채팅 막 활발해진다. 피카츄인데 닉네임. 이거 있을 수 있게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위에 적어 있어갖고 구조물. 그게 아니라 저희 여기가 습도가 낮은 지역이라서 이슬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어 방금 제가 깐 건 됐는데요. 어 그래요? 네. 뭐지? 그러면은 철거하고 그 근처에다 해보시죠. 어우 얘 뭐 야무지게 들고 있네. 얘고. 어? 테스트하러 가셨나요? 아니요 저 아직 수류탄 만들 줄 모르는데. 제가 갈게. 저 지금 얘 죽이고 야무지게 털고 가고 있습니다. 어? 퍽퓨라고 누가? 저 친구인가요? 아니요 닉네임이 길드는 55668이었고요 닉네임은 피카츄였어요. 저 섬에서 자리 잡고 사는 애 같은데. 피카츄는 괜찮아요. 전기 공구 패키지 금속 가공 작업대. 나 저 한 만들어봐야겠다. 제가 이제 어두울 때 빛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둠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수류탄으로 부시기 힘들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집 그 치러 왔던 애가 들고 있던 애가 그 무기가 RPG였거든요. 그것도 전설 RPG였어요. 네. 근데 그걸로 세 방 쌓는데도 나무 집이 안 부서지더라. 아, 씨발 그 심한데 좀. 좀 그런데. 근데 이제 RPG로는 잘 안 부서지다가 탱크 몰고 와가지고 바로 박아버리니까 터지더라고. RPG 두 방이면 터지는데 러스트 따라한 거면은 아마 네 방째 맞았으면 터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RPG 자체가 레벨 제한이 좀 높지 않나요? 그거? 29인가 30이면 몇인가 그랬던 것 같아. 난 쟤네들이 일단... 뭐라고 하는지 너무 무섭다. 1업하면 유탄 발사기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어. 근데 유탄 발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좀 많아요. 그건 이제 우리 멤버들께서 쉽실 많아요. 멤버죠. 어떤 멤버요? 노예 멤버. 훌륭한 이제 인력들. 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게임 진짜 밤에 어둡지가 않네. 근데 집안이 왜 이렇게 밝지? 집이 지금 낮이에요. 네? 낮인데요? 해 떴어요, 선생님. 나와보실래요? 이상하다. 오른쪽 위에 시간 뜨네요. 나 분명히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어두워지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해가 뜨고 있는 거였구나. 예, 일출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죠? 친구가 뭘 들고 있었네. 와. 왜요? 방금 죽인 애가 내구도 28,000짜리 금고 들고 있었어요. 이거 보관함인데요. 와, 신났겠다 걔. 집에 들고 갈 생각에. 싱글벙글. 그거를 가져오면 제가 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관함으로 쓸 수 있겠죠? 보관함 같은데. 그냥 보관함 용도인 것 같아요. 보관함이에요? 네. 이거 그럼 지퍼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님 맵 한 바퀴 돌고 오실래요? 아, 저 그 사절할게요. 너무 힘들었어 방금. 저 한번 보고 왔어요. 아, 저기 갔다 오는 거요? 저 H9까지 한번 왔다 갔거든요. 쭉 돌아봤는데 어디 차 없으면은 사람 할지도 안 하기 싫더라고요. 저 뭐야 뛰는 거 사람인데 우리 팀인가? 뛰는 거요? 어디에요? 아 맞는 거 같네요. 수력? 스프링 쿨러? 나 배터리 철 같이 이거 압력 펌프로 이거 스프링 쿨러 하면은 여기서 입 벌리고 있으면 물 마셔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표현을 했을까요? 고무구 고무철 고무실구. 아 고무가 좀 많이 필요하네. 밖에 고무 그 민들레 심어놨는데. 그래요? 다 자랐을려.
이거 한번 캐셨었나 보네요. 실리콘은 어디서 만들어? 그거 모래 녹여야 돼. 아. 그거 왜 알고 있지? 모래 녹이면 실리콘 나오는 거 뭐였죠? 네? 네? 모래 녹이면 실리콘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저희 했던 게임. 아, 스앤인카요? 아, 그거 이카루스 아니에요? 아, 이카루스인가? 아, 이거 잘 되네요. 있어요, 수습기. 다행이네. 뭐야, 나. 아, 다 죽이네, 거. 어, 출랑이가 이거 관리를 딱딱 잘하고 있구나. 인재야, 인재요. 이런 애를 의심했다니. 어? 생각해보니까 전선이랑 형광등만 있으면 뭐해? 전기가 없는데. 전기 있지 않나요, 저희? 배터리 있어요, 지금. 인력. 아, 인력. 아, 그거 아직 안 열렸어요, 인력. 한 명 자전거 태워갖고. 일단 대기. 확인. 돌화살 59개 거구나. 저희 이거 오늘 끌 때 끄더라도 저거는 해놔야 될 것 같긴 해요. 발리스타. 예, 자동 발리스타 내놔야. 아, 레이드를 한번 못 해보는 게 좀 아쉬운데. 모기님 언제 와요? 네, 저 집이에요. 수류탄 언제 저희 만들어? 저희 수류탄 됐나요? 아, 지금 만들어 달라는 거구나. 잠시만. 네 번은 아, 명령을 그건... 해야 이행을 하는 건가? 어, 잠깐만, 화염병도 만들 수 있구나 지금. 화염병은 한번 둘 다 실험해 볼까요? 안 들어갈 것 같긴 해요. 돌이 돌이라서 안. 화염병은 의미 없고. 네. 철 덩어리, 철, 철. 어. 화염병은 뭐 그냥 들고 있다가 나무집이나 털서. 어, 그러려님 옆에. 어, 수류탄 화약 10개 들어가네. 아래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일단 만들었습니다. 아, 저 보세요. 그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야 오래 들고 있으면 터지더라고요. 핀 뽑는 그런 놀인가. 네. 혼나 들자마자. 그럼 아. 타이밍 맞춰서 던지기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겠죠? 그, 저걸 랜덤인 거 아니에요? 그 지연 시간 4에서 6초 이런 거. 저는 아, 이거구나. 실험 만들어 두신 이거야, 게. 이거 여기 뒤에 늑대. 응? 어이 뭐야? 어? 새끼가 고기 내놔 이 새끼야. 빨리 내가 28이 돼야 된다고. 24가 돼야 자전거를 태운다고. 아, 자전거. 저 이거 보내고 하셔야 돼요. 어? 나 누구 소대 대출 시켰지? 어? 아, 됐구나. 자, 갑니다. 이미 지금 몇 시지? 지금 3000인가요? 네, 3000에 4000이요. 오케이. 오, 잘 들어갔다. 과연? 오! 오? 나쁘지 않은데요? 어? 이러면은 할만한데? 할만한데? 8발? 6발? 6발에서 10발 정도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6발? 7발쯤에 깨지겠다. 오, 괜찮네. 저게 일단은 수류탄이 재료가 뭐가 들어가냐.
화약이다 화약 얘들아 화약을 생산해라. 많이 들어갔나요? 화약을 생산해라. 화약 뭘로 만드나요? 무. 방금 뭐서? 거란 거란 약탈 신은가요? 네. 화약이다 화약. 화약 10개 들어가고요. 철 덩어리 2개 들어가네요. 철은 아, 많다. 화약이다. 화약 얘들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일단 저거 그러니까 소대 신성 다시 했습니다. 이제 29레벨이라서 유탄 발사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화약이다. 화약. 유탄도 한번 써. 유탄도 한번 실험을 해보죠. 만약에 저게 딜이 더 좋으면은 유탄 쓰면 되니까. 더 많은 화약. 그러면은 고급 용광로를 만들어야 돼요. 잠시만. 화약 화약. 어우 고급 용광로 나중에 만들어야겠다. 철계 75개 들어가네.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유탄은 지금 화약에 뭐 들어가요? 수류탄은 화약 10개 철덩어리 철계 화약, 2개 화약, 아, 화약이 무기질 광석이랑 그리고 탄소가루 들어가요. 그 용광로 계속 돌려야 돼요. 저희 나무도 캐야 되고. 화약 지금 근데 한 600개 있네요. 오 갑시다. 털어 봅시다. 일단 다 비벼보죠 그걸로. 어차피 내일 되면 집 없어져 있을 건데. 맞아요. 지금 만들게요. 네. 수류탄 몇 개쯤 만들까요? 싹 다? 어 있는 대로 다요. 일단 7발의 벽 하나면은 못해도 4개 정도 뚫고 메인 본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28개 이상은 나와서 어 20개 만드는데 화약이 200개 들어가네요. 열심히 캐서. 그러면 400개만 쓸게요. 40개 정도만 만들게요. 40개면 될 거예요.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전 조금이라도 캐야 돼. 집에서 저거 좀 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아니다. 있는 거 가져다 쓰면 되겠다. 이거 해안가에서 무기질 광석 빼거나 돌 캐가지고 최대한 초급 정도 많이 올려. 뭐야 너? 알리 또 있어야 되긴 하죠. 솜씨님 저 그 진짜 롤스 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롤스요? 아 그 롤스 차 말고요. 고양이. 아. 아. 롤렉스 롤렉스인가 하고 있어. 아, 차 말고 시계. 네, 네. 아, 예? 하는 줄 알아. 야옹이요? 야옹이요. 아, 진짜 너무 고민되네요. 아, 참. 나한테 고민 한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 쉽지 않아요, 그게. 당연히 이제는 차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3년 정도면 그렇게 못 벌어요. 30대 남자가 고양이 키우는 거면 거의 혼자 사는 거라고? 하지만 귀엽죠. 고양이랑 사는데 어떻게 혼자 사는 거죠? 맞아. 가족이라고요. 맞아. 사람이다. 네? 사람 발견했어.
저 앞에도. 어? 어? 총 쏘는데? 어? 우리 팀은 아닌가? 잠깐만. 어머님인가? 어? 저 아니에요? 어? 저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소대에 가입 아까 신청 넣었는데 아 이게 이거 보세요. 너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이 이 설비들 아 출랑이야 이게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원유 캐논 걸로 기름 30개 만들어 놨으니까 차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출발할 때 4 1인승이에요 그거. 픽업트럭 만드신 거 아니에요? 버기에요 버기. 아, 버기 만드신 거구나. 심지어 쓸모없는 거 만들었어요? 버기 지금이라도 트럭 만들어요. 레벨이 안 되실 거예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해요. 버기한테 모든 진단 실은 다음에 가가지고 침낭 깔고 아아 공구는 다 집에 두고 참 아니요 버기 탄 사람한테 너? 아 근데 이게 약간 키우다 보면 키우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 키우면 막 15년을 책임지셔야 해요 막 이러니까 막 더 부담되는 거 있죠. 어. 그냥 이게 살다 보면 살게 되는 건데. 응? 총 소리 들린 거. 원부님일 걸요? 근데 하세님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하세님이 한 번도 후회하는 순간을 15년 동안 찾아오지 않을 거라. 오 뭐예요 그 멋있는 말. 날 키워갖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뭔가 홀링듯이 올려달라고. 어디 보자. 하세님도 고양이 시츠 하시라고. 네. 어 수류탄 다 나왔습니다. 키우게 되면은 한양 튜브. 뭐 한양. 오. 수류탄 다 나왔어요. 네. 됐어요? 네, 수류탄 40개가요? 네, 만드는데 하나에 3천과 5천밖에 안 걸려요. 아, 그러면은 집에서 토대하고 방벽 좀 있는 거 그냥 들고 슬슬 출발해보자. 자, 그럼 슬슬 가고 있을게요, 글로? 네. 그 붕대 좀 많이 챙기셔야 돼요. 싸울 가능성도. 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쫓아가면 될까요? 네. 붕대가 뭐 근데 침낭도 침낭도 개인용 침낭 만드셔야 돼요. 그거 하나 만들었다 그거 박살나면은 저희 리스폰 아예 안 돼갖고요. 그 수류탄 레벨 제한 같은 거 있나요? 네. 네. 몇이죠? 23레벨. 저는 일단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방패해야 돼요. 고기방패라도 하러 갈게요. 네, 먼저 달려서 발리스타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다행이다 그래도 하실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방패라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네. 패널 레벨 몇인가요? 없어요. 야호 다들 음식 잘 챙기시고 아마 이 시간에 가면은 없긴 할 거예요 애들. 없죠. 에휴. 네 다 자러 갔을 거라. 죽여버려야지 방풀하는 거 아니면은. 죽여버려야지. 여긴 심지어 데미지 받았다고 핸드폰으로 알람 가는 그런 것도 없어갖고. 출랑아 출랑이는 어떻게 할래? 너 여기서 발리스타 깔고 있을래? 그래도 레이드는 다 같이 가는 게 그럴까요? 네 인원수가 이게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해가. 네
그 무기 최대한 다 총기류로 무장하시고. 어, 권총은 틀 수 있어요. 저 21렙이에요. 오. 그러면은 권총 한 차로 가는 길에 23렙 될 수도 있겠는데? 그니까요. 콘크리트 집안하고 이거를 자, 권총 재료. 고무? 고무가 나. 네, 얘기했잖아, 어머님. 원래 그렇다니까 자꾸 안 믿어, 내 말. 왜요? 어머님 왜요? 네? 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얘들아. 아, 호전광이요? 네. 호전광은 뭐죠? 호전광. 옛날에 카세님이랑 어머님이랑 러스트 하시는데 원부님 하루 종일 싸우고 들어오시고 하루 종일 싸우고 들어오고 시간인데 하세님이 생각보다 러스트 평화롭네요 하시더라고요. 그 물 그 위에서 그거 부표 그 뭐 이렇게 서핑 보드 같은 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러스트 되게 평화롭네요. 원부님 사냥하다 막 한참 싸우다가 잠깐 정편으로 들어오신 건데. 바나나 개꿀맛. 이거 봐라 하면서 그 뭐 제가 또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어.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잡템 상자 따로 있네요. 1층에 아마 있을걸요? 가능하면 인벤 다 비우고 가세요. 이거 필요한 거 제외하고 가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 뚫게 되면은 못 뚫으면 아쉬운 거고 뚫는 건 없습니다. 이야 48인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던져도 그냥 깨지긴 하겠죠. 아씨 1렙 더 해야 자전거 태우네. 아이 또 강철벽? 아,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난 한 번도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가 손수 이렇게 해갖고 어릴 때 병아리 정도? 어렵죠 병아리 키우는. 병아리 결말이 좋지 않았는데. 병아리는 모두 다 결말이 해피엔딩이지 않았나요? 아이 귀엽다 하고 이제 잠깐 안방 갔다 왔는데 존냥이 새끼가 물어가가지고 고양이 키운 거네요, 그럼. 고양이 키우기. 아, 근데 저 옛날에 주택 살았었는데, 거기 이제 환기시킨다고 이제 현관문 열어놓으면, 거실 나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싹 하면서 막 존나 막 거실 미끄러우니까 막 나자빠지면서 막, 고양이 막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고 있다가. 바닥에 장판이라 막 미끄러워가지고 막 슥슥슥슥슥 하면서 막 나자빠지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르르님 총 가져가세요. 다 나고. 네. 제가 내려. 어디로 가면 돼? 오 예. 오 감사합니다. 빙가드. 편안 여유있게 챙기시고. 선생님 권총탄 몇 발 있으세요? 73발이요 88 더 드릴. 오늘 길을 잃었나? 여기 장벽에서 넘어가는 데가 저 위에 있었나? 아 선생님 가고 계시는 거구나. 네 가서 받을게요. 나무랑 원. 그럼 이거 수류탄 던지는 인원은 누구는 건가요? 수류탄은 하세님이 전부. 어? 그래요? 어
개인 순랑 다 만드셨나요? 네, 잠시만. 출랑님 오셔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 혹시 그럼 저희 줘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아예 그냥 템 다 들고 와서 쟤네 함락시키고 저희가 저걸 자리를 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길 먹으려고 가는 거긴 해요. 그죠? 예, 저 자리를 만들어질 거예요?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그거 때로 먹을 거라. 괜히 그냥 부수고만 가면 또 금방 지어놓을 것 같긴 한데. 깃발을 깨고 다시 박아도 소유권 안 넘어오지 않았나? 아 맞아요. 그게 극혐이었었거든요. 네, 아예 다 밀어버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도 안 열려갖고 그때. 그래서 문만 제가 깨고 다시 만들어야 되나? 흥미가 그때 좀 떨어져가지고. 아니 문만 깨고 다시 만들기도 좀 그런 게. 벽이 지들 거면은 F 꾹 눌러갖고 깨버리면은 끝나는 거라. 그러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레이드가. 모기님 그 우리 집 그냥 아예 벽 하나도 안 남고 다 부셔졌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서졌는데 나중에 헬기 왔을 때는 흔적도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그럼. 아니야, 그냥 아예 다. 네. 엘리 시키고 털을 없애나 보다 그냥. 와 징하다. 아 엘리 시키는 건 좀. 탱크가 전설 RPG 기준으로 한 10발 8발 박아야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용케 탱크한테 안 죽고 그걸 터트리셨네. 그 거기가 저희가 구불구불한 지형이 많잖아요. 참호 같은 지형이. 그래서 숨어가지고 오. 쏘고 도망가고 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고려. 맞아. 탱크가 어이구. 회전이 느리니까. 일단 출발하서. 뭔가 네. 재밌어 보이는 건 왜지? 아니야. 친구 없으면 재미 없어요. 재미 없어? 야 너 그러면 너 여기 우리한테 합류해. 우리 지금 입항팀. 야 맞아 우리 입항팀 잊었다. 어? 입항팀 입항 자러 간 거 아니에요 다? 둘 다 자러 갔나? 입항팀도 와. 아 맞네 입항팀. 아 근데 입항은 레이드 같이 가면 안 돼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이름 때문에 헷갈려갖고. 아 그렇겠다. 네 네임태그 안 뜨면 아니 지금 저희 귤량이가 나갔잖아요. 귤량이 자리가 나갔잖아요. 아 입항팀 혹시 한 명 레이드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요. 아 그 마이크 키고 할 말 있으면 얘기해. 가만 있지 말고. 어? 어서 오시다. 그 보시면은 저희 그 이 팀도 있거든요? 이동 들어오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합류해갖고 하셔도 돼요. 이게 일단 한 분 옮기시죠 이거. 그 나간 분 추방하고. 실내에 있으면 발리스타 공격 안 당하죠? 안 당하지 않을까요? 포탑이 뒤에까지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내에 있으면은 안 당하죠? 내부에 발리스타 깔아놓은 거 아니면은. 360도 돌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던데. 어? 벽이 있으면 인식 못한다고요? 네, 벽 사이에 있으면 인식 못하죠. 이거 벽 구조물 상대 거긴 설치 못하죠? 일단 가서 오긴 했어요. 그 걔네 깃발 범위까지는 안 되고 그쵸. 사냥 엄폐요? 그거 어제 해봤는데 안 되던데. 어제도 하셨어요 이 게임을? 아니 어제가 아니구나 엊그제. 거의 낭떠러지 아닌가요? 멋있네. 그 러스트 어디로 가더라? 이쪽으로 가요. 포트나이트처럼 하는 사람 봤어요. 건물을 막 짓더니 막 올라가서 쏘더라고요. 아. 그것도 근데
반사 있으면 못해갖고요. 가서 최대한 범위 되는 데다가 베이스 짓고 들어가야서. 이거 저 하세님도 살 때 할인할 때 샀어요? 잘 모르겠어요. 만 얼마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할인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6,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맞을 거예요. 그럼 2만원인가 원래가는? 아 2만원 할 게임은 아닌데. 17,000원이니까 확 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17,000원이면 좀 할만한데 2만원은 좀 할 일 없는데 이거. 예,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와, 저 교회 NPC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와, 쟤네 뭐야? 예, 레벨에 따라 스태미나 다른 게 레전드네요. 50쯤 때가 스태미나가 160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와서 봤는데, 네. 저기 뒤쪽으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반대편으로요? 네, 반대편 섬 쪽으로 하나 출발. 톡 튀어나온 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NPC가 많아서. 쟤네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속에서 쏴요. 미친놈들이 물속으로 걸어들어. 앞에 도로 스타람 일단 무시하고 갈게요. 네. 쟤도 저희 본 것 같은데 총 든 것 같은데? 폼이? 아 하쿠래 하쿠 정면으로 달려오는데? 하쿠 하쿠. 아. 그 서로 이게 사인을 정하죠? 앉는 거 두 번. 팀 점프. 아, 오케이. 마르스 때 점프 안 뛰면은 그냥 쏘면 돼요. 만났는데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 바로 쏘기.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해서 식별이 가능하지. 나중 가면은 있으면 억소리도 못하고 그냥. 달려버려갖고. 여기를 정리를 할까? 이 집은?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정리해놔야겠다 여기. 소리 안 나는 무기로. 아니면 지금부터 총질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해.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할 겸. 나쁘지 않으세요. 오케이, 여기는 제가 정리했거든요. 이 집은? 너 말고. 오. 어, 이거 밥 개맛있어 보인다. 근데 사탕수수 먹는 소리 싫어야? 어떻게 먹는데요? 막 아고작 먹는데요? 사탕수수 직접 먹으면 달아요? 안 달겠죠? 단가? 달지 않을까요? 달아서 사람들이 막 먹었나? 달아서 집 먹어봤는데 달아가지고 설탕 받는 거 아닐까요? 그걸로? 어? 그런가요? 와, 적 첫 치시 생명력 50% 회복하는 특성이 있네? 아니, 저건 와. 무슨 무쌍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제가 찍어봤거든요. 네. 야생동물 상태로는 적용 안 돼요. NPC도 그렇고. 아니 그 아...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플레이어 1대 5가 사람한테만 되는 거 같아. 그 개종 개사기 아니에요? 아니, 저거 있으면은 그냥 연사 가능한 총 하나 들면은 그러니까. 뭐 10퍼 20퍼도 아니고 50퍼면은 근데 레벨이 엄청 많이 찍어야 될걸요? 그렇긴 해요. 한 번에 50%는 아니긴 한데. 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래 한 사람들이 너무 유리하다. 압도적이긴 해요 이거.
일단 세력 차이 나는 거부터가 말도 안 돼갖고 그냥 레벨 단순하게 레벨로 찍어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랩 찍노 저희 왔습니다. 그 왼쪽 섬 타고 오면 집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는 없거든요 이제. 그 절벽 타고 쭉 오시면 돼요. 여기 얘네 허술한데? 이쪽 면?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같죠. 여기 나무 벽인데 심지어? 나무요? 발리스타도 하나만 설치해놨어요. 어이 아 하다가 시간 없어서 갔나보다. 야민데 이러면. 저 누가 서있긴 한데 저거 NPC가 아니라 사람인가? 사람인 거 사람 같아요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사람 같은데요 저거? 너무 사람인데. 사람이네요 사람. 아 저거 나무 방벽 뒤로 뒤에가 돌이에요. 그대로 달려갖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발리스타 쪽에 서서 뭐 하는 것 같은데. 발리스타 탄환 넣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내부 구조를 좀 잘 보고 싶은데. 쐈어요 일단 발리스타에 뭐 하길래? 네? 어? 네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네네네. 이제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수류탄 가져와. 잠시만요. 네 저기 서있어. 이거 저 일단 물 건널게요. 여기 섬을 저희 그걸로 잡고. 네 범위가 되나? 일단 봐야겠다 볼게요. 이거 저 빨간 거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빨간 거 저기에 발리스타 있어요 바위 위에. 일단 침낭 깔게요. 여기 영토 범위라 안 되고 저 뒤에 산 절벽 쪽에 해야 되나? 네 저기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네.